이거 좀 최선을 다하는 항상 밖에 나와서 깎아요? 아니 그냥 만해. 그러다 천년 보고 지가 놀다 가면 어떡하냐고. 아니 김댕이가 막 한 열번 나와서 내가 김댕이다 자주 깎듯이 손톱 깎듯이? 발톱은 그냥 마모되는 거 아니야? 발톱은 발톱은 안 깎고? 발톱은 진짜로 뭐 연중 행사? 진짜요? 뭐요? 진짜요? 발톱은 그렇게 자주 안 깎는데. 아, 어, 진짜요? 아, 누가 안쪽에 의해서 갈리는 거 아니야? 자는데? 아니, 말이 돼? 손톱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깎는 게 맞잖아요. 한 달에 한 번? 한 달에 한 번? 한 달에 한 번? 한 달에 한 번? 아, 이거 어쩐지 손톱이 엄청 길어. 한 달에 한 번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. 오늘 그날이란다. 손톱이. 오늘 국진 선배 그날이란다. 나 아까 손톱 깎았어. 야, 아니 손톱은 한 달에 오는 무슨 얘기야? 너무 긴데? 아니 손톱은 이렇게 길었을 때 짧은 게 좋아요. 손톱은 한 달에 한 번, 발톱은 6개월에 한 번 아니야? 6개월에 한 번? 1년에 한 번? 아니, 1년에 한 번? 6개월에 한 번이라고? 아 세상에. 아니 남자들은 발톱을, 남자들은 그래요. 아니 뭘 그래. 회의실에서 맨날 깎지 발톱. 맨날은 아니고 두세 달에 한 번씩 깎죠. 손톱 두세 달? 아니 발톱은 좀 늦게 깎기는. 발톱은 한 달에 한 번. 두세 달이야? 예. 네. 그럼 너 자라기 전에 깎는다는 얘기야? 두세 달이야? 자라봤을 땐 발가락을 잘라. 야 자란 다음에 깎아야지. 아 이거야. 자라있는데? 지금 발톱을 거의 깎지 않는다가 네 명 대 두 명인데. 그럼. 너 깎지? 저도 깎아요. 그 자주 깎는데 나도. 2주에 한 번 정도. 어 나도 2주에 한 번 깎고.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이상한 사람들인 거야. 이인데요? 저는 손톱은 손톱에다가 손톱 깎기를 된 지가 고등학교 여기 어디서부터 해요? 다 이빨을 해결했어요. 이렇게 네. 여기 손톱 깎기야. 물어 뜯어서. 물어 뜯어서 진짜로? 왜냐면 그때는 손톱도 얇고 이드 강해서 그게 가능했었어요. 정말 손톱 깎기로 자른 것처럼 정말 정교하게 잘 그래서 잘 갈기도 했어요. 그래갖고. 손톱은 이걸로 하면서 발톱을 갈리고? 뭐야 그게? 짐승이야 짐승. 뭐하는 거야 그게? 발톱도 저 새끼 발가락 이런 쪽은 갈려요. 그리고 엄지 발가락만 깎아주면 돼. 그러니까 거의. 그렇지 않아? 보통 엄지 발가락 맞죠? 발톱이 자연적으로 갈리는 거는 보통 강아지들이 시멘트 바닥에서 자랄 때 그렇게 되거든요. 우리가 왜 강아지는 다르다고 생각하지? 이걸 왜 안 한다고 생각하지? 특이하다. 아니 엄지 발가락 말고는 나머지 발가락에다가 손톱깎이를 손톱깎이 갖다 대면은 발톱들이 그런 느낌. 얘는 뭐 하는 애? 우리가 뭔 잘못이 있다고. 야, 너무 신기하다. 야, 그렇게 한다니까 뭐. 아, 뭐 진짜. 그래.